근데 안 걸립니다. 그럴 때는 시합용인데 이렇게 머리를 밀고요. 여기를 이렇게 꾹 눌러만 해도 근데 이거 체육관이나 동호회에서 이거 하면 감정상해요. 아니 그러니까 이건 이제 보조 역할로 한 번만 아니 어 잠깐 일로 와주세요. 한 번. 제가 써야 되고 아니 이거 하면은 손가락 뜯쳐도 얼른 빨개지고 이제 진짜 시작되는데 이렇게 걸리셨잖아요. 근데 예를 들어 그러니까 팁이 안 나오면은 몸을 회전하는 방법도 있지만은 밀어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야, 그러니까 공간이 안 나오면 이렇게 하셔도 돼요. 그 다음에 꿀반 죄송합니다 여기 넣고 뭐 이렇게 땡겨 그렇죠. 근데 감정 별로 안 좋아지니까 하지 마세요. 야, 팁입니다 이거. 자 이제 일로 오세요. 자 이제 아 잠깐 이쪽으로 이쪽으로 뭘 하실 거냐면 자 상대방이 이제 클로즈 상태에서 항상 주의하셔야 될 게 주먹이 날라올 거리를 주시면 안 돼요. 그래서 상대가 예를 들어 여기서 막 이렇게 주먹 그렇죠 이 거리를 주면 그냥 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 빨리 클린치를 하시거나 멀어지거나 자 그래서 이제 멀어지는 거 먼저 하고 가까워지는 거 먼저 해보겠습니다. 이렇게 올 때 자 먼저 상대 손을 잡았어요. 손을 잡았어요. 손을 잡았습니다. 그러면 이제 이거는 상대랑 저랑 근력이 비슷하면요. 중력이랑 누르는 무게 체중 때문에 제가 어쩔 수 없이 맞게 돼요. 그러니까 이 상태가 되면. 자, 이제 저를 진짜 얼굴을 때리려 한번 해보세요. 두 발, 두 발. 그래서 쭉 미셔야 돼요. 밀었습니다. 그럼 이제 여기서 어느 쪽이든 팔이 좀 더 와, 이렇게, 로고 태권부이도 아니고 이렇게 날아올 리는 없어요. 주먹. 비틀어져 있습니다. 그럼 제 쪽으로 많이 온 쪽 팔을 잡고 바로 일어나십니다. 그러니까 코신술은 당연히 얘기되지만 지금 가드에서 하는 플레이는요 어쩔 수 없이 깔려서 하시는 거지 먼저 하시면 절대 안 된다. 만약 돌뿌리라도 있으시면 코신이고 뭐고 먼저 난 때린 것도 없는데 이 사람이 쓰러졌지 이렇게 된다. 자 이렇게 잡았어요. 자 손목 잡았습니다. 그러면 이제 재빨리 다리 두 다리 쭉 아니 두 다리 엉치 바로 되세요. 엉치 그렇죠. 그러면 상대가 아무리 힘이 세도 그렇죠 그렇죠. 자 이거 오 잘하세요. 위에 있는 분이 리얼하게 얼굴을 치려고 막 다가가셔야 이렇게 긴장이 높아. 아니 잘하셨어. 어, 훨씬 잘하시네요. 자 한번 해보실게요. 이건 어려운 기술은 아닌데 가장 베이직은 뭐냐면 자 혼자 이제 손목을 보여드릴게요. 양손 잡았다가 이 발을 풀면서 엉치를 대고 쭉 민 다음에 자, 하나 둘.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.